여기 숙소가 다 좋은데 여기 위치가 여기 언덕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근처 식당이나 슈퍼마켓에 가려면 좀 멀리 나가야 돼가지고 일단 오늘 좀 숙소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트빌리시 구경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제 오토바이 타이어가 지금 3만 원짜리 중국산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일단 요거를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허스크바나 모터사이클 코리아에서 좀 도와주셨거든요. 여기 트빌리시에 허스크바나 딜러가 있어가지고 어레인지 도와주셨는데 근데 여기 허스크바나 딜러에서 다른 정비들은 다 가능한데 하필 타이어만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다른 센터에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비들은 여기 허스크바나 딜러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가방이랑 뭐 짐들을 가지고 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숙소부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여기 동네가 진짜 이쁘다. 진짜 유럽 느낌. 오늘 가는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여기 좀 조지아 물가가 좀 비싼 편이어가지고 호텔은 좀 더 이상이 좀 이제 힘들 것 같아. 와이파이. 바디에스. 바디에스. 어? 이익 알까? 샤워실이랑 나만의 변기 이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하루에 2만 원 정도 되고요. 아무튼 저 여기서 이제 짐 풀고 저 오토바이 타이어 교체하러 좀 가보겠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려고 몇 군데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봤는데 다들 이렇게 답장이 없어가지고 방문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트빌리시에서 가장 큰 센터 같은데 Hello. 타이어 for adventure bikes. Yes. If I buy tire, can I install here? No, we have the service. Service is open on the campus. Can you deliver tire? You can order taxi and taxis deliver these tires and you go to service. 여기가 조지아 트빌리시에 있는 허스크바나인데 Hello. Did you contact with Husqvarna Motorcycle Korea? Yeah, we are dealers. 저는 허스크바나 모터사이클 코리아를 통해서 이곳에서 제 오토바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드렸습니다. Which one is your motorcycle? Which one is your service unit? What's your bike, yeah? Yes. What you need? Front tire, engine oil, and oil filter. Okay. Brake pad, front and rear. Ignition plug, a valve clearance. Is it all? And chain. New chain? No, no. Just? Yes, yes. Okay, how long will you stay in Georgia? Oh, I don't know, 3 or 4 days. We don't have like this tire. Okay. Can you leave bike today until tomorrow evening? So how can I go to? Maybe by taxi, by bus. So tomorrow evening all maintenance is okay. 아무튼 제 바이크는 여기다 맡기고 내일 저녁에 가지러 오라고 합니다. 이제 또 다음날이 되었고 제 바이크는 이따 저녁에 가지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 근처에서 밥 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밥집이다. 고기에다가 석류를 이거 맥차드라고 해가지고 조지아에서 먹는 옥수수빵. 이거는 이 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옥수수 빵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3.95라리. 방금 밥 먹고 나왔고 지금 저는 오토바이가 없는 상태라서 그냥 걸어서 살짝만 산책을 좀 하는 걸로. 댕댕이들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지?
진짜 이렇게 살짝만 돌아다녀 봐도 소련 국가들이랑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진짜 유럽 스타일. You are a YouTuber? Yeah, yeah. Give me. 일단 여기는 트빌리시에서 유명한 파브리카라는 호스텔이거든요. 보시면 건물도 엄청 크고 무슨 그런 곳인데 도멘토리 형태의 숙소치고 엄청 좀 비싸가지고 여기 숙박은 안 하는데 여기 이렇게 라운지 같은 것도 있고 살짝 한번 구경하러 와봤습니다. 바나나 브레드 카푸치노 이렇게 해서 10라리.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여유로움. 아, 하늘도 맑고 너무 좋구만. 여기 바버샵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머리도나 좀 잘라야겠어. Hello, can I a haircut? Not too much. Not too much. I want a long hair. Mm-hmm. I just want clean, mm-hmm. but not too much. Thank you very much. 아, 네, 분명 너무 많이 자르지 말라고 하여건을 어이하여 이렇게 재밌게 잘랐나. 근데 머리를 이렇게 재밌게 자르는 비용 70나리. 아무튼 이제 슬슬 제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Hello. 오오 더 이상 중국산 타이어가 아니라 메찰러 타이어로 바뀌었습니다. 수리 끝났다. Hello. Finish? Yeah. Okay. How much is it? 500 lari. 500? Yeah. Did you change everything? Yes. We change brake pads, front tire. So we check valve clearance. We change oil filter. We adjust the chain. Okay. How was ignition plug? I don't change it because it was out of stock. And it wasn't bad. Perfect. Ah,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ave a nice trip. Okay. Thank you very much. 헬로. If I wanna my motorcycle keep here 1 month, how much is it? But not now. 한국 card? Nice to meet you. So, this is the parking for enduro bikes. You know enduro riders, someone can just we pretend you have some bikes. Can suggest you can leave your bike to my parking for free including. Help from us. Oh, we just have 2 days before or 1 day before just write me and we can adjust time when I will be at home. Okay. Thank you very much. 드디어 바이크 정비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당분간 이제 큰 점검 안 하고 체인 루브만 잘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잠깐 구경 좀 하고 가겠다.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망 좋게 딱 내려다볼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구경하라고 이렇게 딱 구멍 뚫어놨네. 트빌리시 시내가 딱 내려다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거 슬슬 또 기름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주유하고 아직까지 조지아에서 주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서 일단 주유 타임 this is full 떨었다.
Thank you very much. 8리터에 30만원이면 얼마지? 거의 한국이랑 기름값 비슷한 것 같은데? 오케이. 완벽합니다. 저 오토바이 풀 정비 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횡단 끝날 때까지 그냥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심 끝에 이집트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집트냐 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걸어서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있어도 괜찮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가 너무 좀 추워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대로면은 계속 이동하고 숙소하고 이동하고 숙소 이거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겨울을 좀 어디선가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집트가 그나마 가까울 것 같더라고요. 이집트 가서 한 달 정도만 조금 쉬다가 오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맨날 지금 계속 사냥꾼 패딩 입고 우비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이집트에 언제 가느냐? 내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로 가기로 마음 먹고 나서 바로 티켓팅을 했습니다. 제일 빠른 걸로. 그래서 전 내일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가 있는 동안에 제 오토바이는 허스크바나 여기 티빌리시 딜러 쪽에서 보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할 수 있는 게러지로 가고 있고요. 저는 이집트 다합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크 보관하는 기간은 한 달입니다. 여기다가 이 바이크를 한 달 보관하는 비용은 무려 무료입니다. 이것이 허스크바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티빌리시에 있는 안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너무 잘 쉬고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1시 반인데 비행기 시간이 내일 아침 6시거든요. 내일 새벽에 공항까지 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금 미리 가서 대기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짐의 대부분은 허스크바나 티빌리시 딜러에서 일하는 루카 그 친구 집에다가 잘 맡겨놨고요. 아무튼 이 친구가 공항에 가는 택시를 불렀는데 되게 빨리 왔네. Hello. Tbilisi Airport. Airport? Yes. Okay. Good flight. Okay, thank you very much. 가자. 티빌리시 공항에 도착했고, 위탁 수하물 없이 그냥 요 앞가방 하나랑 요 크로스백 하나 요것만 들고 가서 이집트 다합 한 달 살기 다 봅니다. 현재 시간 밤 11시 55분. 제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 지금 티켓팅도 오픈 안 했거든요. 지금 티켓팅 할 때까지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 미래 와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헬로우. 헬로우. 방금 그 티켓팅 완료하고 여권 검사랑 보안 검색 다 끝내고 여기 게이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금방 끝났습니다. 이스탄불에서 한번 경유를 해야 돼가지고 티켓이 두 장입니다. 이따가 이집트 도착하면 또 엄청 더워지겠지? 와, 진짜 그동안 맨날 패딩 입다가 이제 다합 도착하면은 패딩이 웬 말이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것만으로 엄청 덥게 느껴질 만큼 따뜻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Thank you. 지금 제가 갈아타야 되는 비행기가 8시 10분 비행기인데
근데 지금 시간 8시 21분입니다.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는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비행기 시간이 이거 환승 시간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아, 또 저 완전 끝까지 가려네. 아. 어, 뭐야? 아, 왜 없어? 아, hello. No, no. We finish. This aeroplane plane arrived now. We're going to test this after flight. This is Cabela and left desk. We're going to test to chain line head desk. 아, 저 환승 비행기가 가버렸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이스탄불까지도 터키 항공이고 이스탄불에서 이집트까지도 터키 항공인데 아, 자기네 같은 항공 타니까 이거 비행기 지연되거나 늦으면 자기네들끼리 조율이 될 텐데 아, 그냥 가버렸어. If you want, you can wait in the middle of the airport and upstairs.